몇분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벤스토리 CK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어쨌든 그제 목소리 혹시 안 들리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는데요. 이전부터 이제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과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저의 정보 또 여러분의 정보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 네네. 감사합니다. 들린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서야 이제 실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어떻게 라이브를 진행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은 뭐, 시작을 하고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우선 라이브를 시작해 볼 테니까요. 미흡하더라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할 순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한 우선은 10개 정도만 뽑아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국방 이슈들, 뉴스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뽑아서 얘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가능하면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우월 댓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현역 GOP 상병을 다셨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 뭐 힘든 이유를 자세히 쓰시질 않아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GOP는 아무래도 이제 24시간 경계 근무 뭐 전반이야 후반이야 또 주간 근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참그 생체 리듬이 저하되면서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피로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힘든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부대든 제가 이제 영상에 뭐 후반부에 자주 하는 말인데 사람을 또 잘못 만나면 또 간부나 선임병들 이런 분들을 잘못 만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린 뭐 생체 리듬 저하 뭐 훈련이 많고 근무가 많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어디서든 힘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내려가고 싶다고 하시는 건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상병을 이제 다셨으니까 군 생활이 1년은 안 남으셨을 것 같은데 그 상병님 좀 힘내시고 좀잘 견디셔서 무사하게 전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는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22사단 도착해서 보충대 갔다가 이제 자대를 GOP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빠들은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괜찮다고 하죠. 괜찮다고 하죠. 근데 어머니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여자도 갔다 와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제 제가 이제 뭐 모병제라든지 여성 이제 그 군대 가는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자분들은 아직 안 가시더라도 남자분들은 이제 가셔서 열심히 우리 국방을 지켜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댓글입니다. 53사단의 핵심 전력은 기동대대죠. 후방사단의 핵심 전력은 당연히 기동대대죠. 여러 이제 사단들의 이제 수색대도 있고 뭐 기동대도 있고 뭐 군단의 특공도 있고 특전사도 있고 여러 이제 핵심 전력들이 육군에 또 있을 텐데. 후방사단은 기동대대가 거의 완편이 돼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여단들은 다 이제 뭐 전방 병력의 20% 뭐 40% 50% 정도밖에 안 가진 상태에서 뭐 해안 경계라든지 각종 훈련들을 하고 이제 기동대대는 완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전력은 기동대대고 거기를 나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자 다음. 자, 27일 날, 오늘이 26일이죠. 내일 35사단을 입대하시네요. 당연히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떨리실 수 있는데, 처음에만, 신교대든, 뭐, 저기, 육군훈련소든 처음에만 적응 잘 하시고, 자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만 적응 잘 하시면은, 군생활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제발 알려주세요. 체력 단련실이 있는지. 제가 이제 전 부대를 뭐 육해공군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체력 단련실이 없는 부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뭐 창고 같은 어떤 후진 이런 체력 단련실이 있을지언정 체력 단련실이 없는 부대는 없기 때문에 그 자대에 가시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근육도 키우시고 달리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곧 있으면 신검을 받아야 되는데 뭐 척추측만증, 뭐 무릎 구부리는 거, 무릎 관절, 뭐 소장을 잘랐는데 면제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면제 총정리라는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척추측만증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 질병 심신장애에 관련돼서 그 한번 전체 문서 병역법 그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척추측만증으로 면제를 받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거기서 최고는 제가 봤을 때 전시근력 5급 있잖아요. 평시에는 거의 면제와 비슷한 성격인데 전시에는 동원되는 그 5급 정도 받을 수 있고 무릎 관절도 뭐 퇴행성이라든지 뭐 심각하면은 이제 면제를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웬만해서는 정말 진짜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면제받기 어려울 것 같고 소장 수술도 소장 수술했을 경우에 전문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단축 증후군이 뭐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한데 그런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쓰셨는데 이세 가지 부분에 다 충족을 하게 되신다면 또 면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면제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난 유격 안 하고 전역했는데 진정한 승리자라십니다. 제가 이제 그 진행하는 입장에서 진정한 승리자라고는 공감할 수는 없는데 유격을 두번 하면 굉장히 운이 안 좋고 그건 한 번은 이제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군대 가서 그래서 밑에 분들이 군대 안 다녀온 거지 라고 약간 뭐라고 하셨고 민방이랑 또 똑같이 취급을 당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유격 안 하면 뭐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좋긴 한데 그래도 군대 갔으면 한 번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유격이라는 것을 네. 자 다음은 이제 21년에 군수사령부 2탄약창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뭐 지역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탄약창이라든지 뭐 미사일 사용부 이런 데는 이제 보안을 좀 중시하다 보니 좀 정확한 지명을 좀 제가 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지역에 이제 이 탄약창이 있고 거기 이제 후방인데도 날씨가 추워요. 진짜 제가 이제 전방 후방 부대 이제 한 14년 정도 군 생활하면서 가봤는데 군대를 정말 어디 진짜 후방도 어디 꼴짝이 산 안에다가 이렇게 항상 만들어 놓고 산 밑에다 만들어 놔 가지고 항상 후방도 부대들은 다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후방도 추워요. 정말 도심에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은 정말 다 추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군대 가려고 하는데 연료 관리병으로 난시 때문에 3급인데 괜찮을까요? 3급이면 3급 정도면 어디든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료 관리병? 연료 관리병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3급 난시 뭐 안경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잘안 보이거나 그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정말 안 좋지 않은 이상은 연료 관리병 예, 뭐또 자격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돌아와서 39사단 해안경계병 또 바닷바람 쐬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휴가 많이 주니까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요즘 GOP나 뭐 해안경계병들도 다 휴가를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이제 좀 예비부대들이나 후방 이렇게 일부 저기 부대들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좀 정해서 갈수 있어요. 인사병들이나 아니면 행정부한테 얘기하면 갈수 있는데 이제 GOP나 이제 해안경계에는 원할 때갈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뿐이지 이제 39사단 같은 또 35사단 뭐 50사단
53사단 이런 해양경비병 분들은 GOP나 휴가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길게 주고 또 하니까 교대하고 나면 또 많이 가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요즘 순찰이 이제 과학화 시스템이 많이 도입된다고 하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것보다 모니터로 하는 게 이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모니터로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감시병 이제 한두 시간 단위로 교대를 할 텐데 이 진짜 눈이 빠지거든요. 그럼 22사단 이번에 저번에 뭐 월북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감시병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 보는 감시병들도 쉬운 직책이 아닙니다. 새벽 TV님이 이제 뭐 보이는 건 전혀 문제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으면은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현재 25사 GOP 근무하고는 병사인데 이렇게 GOP 선발 기준이 작년에는 빡세지 않아 가지고 거의 희망자 위주로 좀 선발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있긴 한데 이게 좀 1개월 전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인원들이 없고 휴가를 코로나 때문에 잘못 간다는 소문이 굉장히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인터넷에서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 이런 것들이 뭐 현역들이나 이제 입대 예정자분들한테 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교대 가도 이제 GOP 선발하러 오면은 지원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강제로 약간 정말 그 간부들이 뭔가 휴가 많다 뭐 이러면서 꼬셔서 이제 좀 데려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GOP도 진짜 못갈 곳은 아니지만 뭐할 만하죠. 가서 하면 차라리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후방부대는 훈련이 진짜 많잖아요. 예비부대들은 예비 여단들. 근데 이제 GOP에서 좀잠그 관리하면서 근무가 야간에도 막 있고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잘 자기 또 틈틈이 자기 개발 시간 활용하고 하면은 GOP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 좋은 소문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있는 분들이 근무자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참 힘든 애로사항을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GOP에 있으신 분들 힘내시고요. 이것도 이제 연속되는 얘긴데요. GOP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려면 페바, 페바를 제가 군생활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약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GOP 군사 분계선 상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 페바 지역이라고 합니다. 페바, 찰리, 브라보, 알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영상 중에도 부대를 옮길 수 없는 뭐 이유였나? 제가 뭐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부대 옮기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부대를 옮기려면 진짜 좀 문제가 있거나 좀 심각한 이제 좀 관심병사 아니면은 어떤 공고가 떴을 때 거의 지원을 해서 부대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간부 지원을 해가지고 또 부대를 옮기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좀 부대 옮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간부님이랑 또 얘기하면 이게 또 관심병사로 찍힐 수가 있어서 함부로 면담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뭐한데 어쨌든 좀 견디실 수 있으시면 잘 견디시고 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 군생활 간의 경험으로는 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